콘크리트는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여러 가지 많죠. 물도 필요하고, 예, 물에는 모래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자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중에 일단 내가 시멘트하고 모래만 얘기할게요. 콘크리트라는 거는 이걸 현실로 봤을 때, 콘크리트가 이 현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진실이라는 시멘트하고 거짓이라는 모래가 섞여져야 이게 현실이에요. 아주 상징적이죠, 이거. 현실을. 속담에 보면, 뭐, 어느 집이든, 뭐, 벽장 뒤져보면, 해골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어떤 가정이든 벽장을 뒤져보면 다 해골이 나온다. 그, 영어 속담이야. 영어 속담인데, 이거는 내가 부분집합하고 교집합 개념을 한번 봐봤어요. 아니다, 부분집합하고 여집합.